오늘 강원도의 저녁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때 조용하던 농촌은 추수하는 손길로 다시 바빠졌으며 뒤늦은 귀경객들은 가족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가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알록달록한 꽃을 흔들며 행락객을 유혹합니다. 키보다 큰 꽃을 보기 위해 아빠의 목마를 탄 어린이부터 다정히 꽃길을 따라 걷는 연인, 그리고 꽃밭에 아예 몸을 던진 중년의 여인들까지 모두 가을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한 자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코스모스랑 같이 사진 찍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같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추석 연휴 한가롭던 들녘에서는 다시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손을 쭉 뻗어 훌쩍 커버린 차조를 한 꼬투리 한 꼬투리 정성스레 수확합니다. 연휴 기간 빨갛게 익은 고추를 서둘렀다고 어린 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손을 거듭니다. 기차역은 뒤늦은 귀경객들로 북적입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지만 못내 아쉬움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으로 올 때보다 무거워진 짐보따리를 들고 기차에 오릅니다. 엄마 아빠만 놓고 또 가니까 마음이 참 찹찹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가서 또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네. 징검다리 연휴로 귀경 차량이 분산되면서 도내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성.